안녕하십니까. 5060 마중물 유튜브 운영자 김용현입니다. 제가 지금 60대가 넘었습니다. 60이 이제 한 살인데, 50대, 60대, 70대, 이런 세대들은 지금 노년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분의 말씀처럼 노년을 살면은 정말로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말씀처럼 지금 노년을 살려고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창현 신부님 아시죠? 아주 유명하신 분. 이 황창현 신부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황창현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노년을 살면은 정말로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이 황창현 신부님의 이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날 말하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가 마흔된다니까요. 그걸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 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집 잡혀서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그냥 와꿔고 뒷방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 아 신부님 빚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맨날 집 잡혀라.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그리고 또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2000번 넘게 임종성사를 이제 주셨다고 합니다. 임종성사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이제 성사를 말하는데 2000번 넘게 임종성사를 드리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아름다운 쪽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아름다운 쪽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임종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아주 힘들게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는 그냥 막 못 가겠다고 무섭다고 그냥 억울하다고 막 몸부림치다가 이제 임종을 맞이한다 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공통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살아있는 하루하루 삶, 이 소중한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60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한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보러 죽으랬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래.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요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천 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천 원도. 천 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천 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해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 앞으로 여행을 많이 다닐 생각입니다. 5월 18일에서 22일 4박 5일 태국 차잉마이 최저가 패키지 여행이 계획되어 있고 또 6월 5일에서 15일 10박이죠. 그랜드 캐년 미 서부 완전 일주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황청인 신부님의 말씀대로 집 재펴서 가는 겁니다. 5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돈이 아깝다고 여행을 가지 않으면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5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사는 겁니다. 황정희 신부님이 그러시잖아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고. 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년을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정말 편안히 누워서 웃으면서 미소주면서 떠날 수 있게 그런 날이 되게 노년을 아주 아름답게 살 생각입니다. 아, 노년을 살아가시는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